지금부터 법학위험 상임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네, 오늘은 법화경 사경 그 궁자의 유명한 비유 이것은 부처님의 아주 상수 제자들이 평생 부처님께 귀해서 수행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밟아온 것을 하나의 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사경을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자꾸 이제 끊기고 연결이 좀 잘 안 되는데 뭐 내용이 쉽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뭐 설사 좀 그 제 이야기가 조금 끊기더라도 뭐 연결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가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만날까 하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또 아들은 여기저기 이제 걸식하면서 또 품팔이를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거부장자가 되어 있는 아버지 집 문 앞에서 삐꾸미 들여다보다가 아버지가 반가워서 아들을 알아보고 이제 아들을 보려고 쫓아 내려가니까 이 아들은 뭣도 모르고 이제 또 이렇게 왕처럼 생긴 그 사람이 왕궁 같은 집에서 쫓아 내려오니까 틀림없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치거나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놀라움에 기절까지 하게 되죠. 민절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저런 그 품팔이만 하고 하천하게 살던 사람이라서 내가 직접 나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을 시켜서 이제 유인하는 그래서 차츰차츰 그 마음을 키우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궁자 경악 화음시 못난 아들이 경악했다 깜짝 놀라서 이제 기절하게 되는 것은 화음경을 설할 때다. 내가 이제 그렇게 그 이제 옛날에 천태 스님이 이제 법화경에 근거해 가지고 법화경 이 이야기에 근거해 가지고 부처님의 모든 설법과 또 그 설법에 의해서 중생들이 이제 수행이 점차 깊어져 가는 그런 그 과정들을 이 이야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제 배대를 해 놨는데 너무나도 절묘하게 잘 맞아요. 아마 그 우정 그런 그 순서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고 또 경전에 따라서 사람들의 근기가 차츰차츰 커져가는 그런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결집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하려면은 이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분 분연화 치는 분연화 나르는 그런 그 일꾼으로 이제 끌어들이죠. 그럴 때 그 집에 와서 품을 이제 다른 데보다 배로 준다니까 그것이 이제 솔깃해서 그 집에 와서 분연화 치고 청소나 하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참 내가 이렇게 수억만금을 가진 거부장자인데 오직 그 하나뿐인 외동 아들 내 재산을 다 물려줘야 할 그런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아들이 너무 못나서 저 모양 저 꼴을 하고 있으니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을 볼때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차츰차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이제 열반에 들 그럴 상황인데, 그 참 아버지 심정을 생각하면은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아들의 마음은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재산을 물려받을 정도의 그런 수준도 안 되고 마음도 아주 쪼그라들어가지고 그저 품팔이나 하고 일당이나 받아서 겨우 살고 하는 그런 수준이니까. 그리고 또 일도 그저 그 똥이나 치고 걸음이나 치고 청소나 하는 그런 그 일을 자기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람이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암 12년 하고 방등 8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차례가 20년을 분념한 나르다라고 했는데, 암경 12년서라고 방등부 8년서라는 그것이 합치면 20년이잖아요. 그래 이제 방등부는 이런저런 그 어디에도 그 끼지 못하는 뚜렷한 그런 그 특색을 갖지 못하는 그런 그 경전들을 방능부에다 이제 예속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이제 20년이 되는데, 그래 거기까지도 20년 동안까지도 분념한 나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 아들이 그 집 그부 장자 집의 외동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준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그 이르렀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그 말하자면은 비유하고 법하고를 배대해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그런 그 순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두가 우리들이 우리들 가슴 속에 환한 그런 그 능력과 영원한 생명, 진여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거부장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저 오온이나 육근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그 현상에 팔려서 사는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그리고 그저 보고 듣고 하는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일을, 그런 일밖에 모르는 거죠. 보고 듣고 뭐 그거 전부 허망한 거죠. 왜 허망하냐? 무한히 변해가니까, 끝없이 변해가니까. 그게 이제 뭡니까? 여섯 가지 경계죠. 그 육근, 육진, 육식, 이걸 이제 18계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생활의 전 영역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삶의 영역이 18개야. 안, 이, 비, 설, 신, 의, 눈, 귀, 코, 입, 혀. 이런 그 여섯 가지 뿌리와 근본과, 그 다음에 그것의 대상인 색, 성, 향, 미촉법, 색, 물질입니다. 뭐, 왜 물질을 색이라고 했는가? 모든 물질은 색을 가지고 있어요. 빛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색이란 말이나 물질이란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색 없는 물질은 없어요. 뭐 혹 그 투명에 가까운 그런 물질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모든 물질은 다 색깔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색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색적 시공, 공적 실색 하는 것도 물질을 말하는 거지 빛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물질은 빛깔이 있으니까 참 그 신기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 그 다음에 눈의 대상은 물질, 그 다음 귀의 대상은 소리, 색, 성, 향, 코의 대상은 향기 내지 냄새, 미, 그 아니, 비, 설, 혀, 혀의 대상은 맛, 촉, 그 다음에 몸의 대상은 뭐죠? 감촉, 촉감, 뭐 가만히 있어도 이제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이것을 몸으로 느끼잖아요. 이런 촉감, 색, 성, 향, 미, 촉. 그 다음에 법하는 것은 그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앞에 다섯 가지에 해당 안 되는 게 있어.
과거 생각, 미래 생각, 또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모든 지식들, 또 기억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의식의 대상이야. 의식의 대상. 의식의 대상이라고. 그래서 아니, 비설, 신의. 그게 이제 근본이고, 그것의 대상은 색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두 개의 뿌리와, 참 여섯 개의 뿌리와 여섯 개의 대상 그 사이에 우리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걸 육식이라 그래. 의식이 생겨. 사물을 보고, 아, 이 사람은 김씨고, 저 사람은 이씨고, 저 사람은 박씨고, 저 사람은 내 친구고, 저 사람은 친구집 뭐, 친구고, 뭐, 이렇게 환히 분별하는 그런 의식작용이 있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이건 음악 소리다, 이건 누구 부르는 소리다, 뭐, 이건 연불 소리다. 이것도 다그 의식이 그 사이에, 경계와 뿌리의 그 대상 사이에서 우리 의식이 작용하는 거라. 그것뿐이에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전부 그것뿐이라. 그런데, 요컨대 그 의식의, 그 저기, 우리 육근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은 부단히 변해요. 육근도 변해. 육근도 부단히 변합니다, 사실은. 한 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아니, 비설신이도 끊임없이 변해 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잘 모르죠. 저는 눈이 자꾸 나빠 가는데,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니까, 나빠가니까, 이게 뭐, 별로 충격도 안 받고, 뭐좀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는가 보다. 그냥 그리고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냥. 그것도 이제 안과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예민한 게 돼서 함부로 갖다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참고 지내는 거야. 그와 같이 누구든지, 예, 조금씩 조금씩 다 변해가는 거라. 대상도 마찬가지라, 대상도. 내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근본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대상이 되고, 나를 기준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또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가 변해가. 한시도 가만히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하고,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가지요? 정멸한 자리, 공적한 자리, 열반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데, 한치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생무상, 재행무상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뭐 그래도 우리가 4년 동안 그걸 의지하면서 사는데, 그눈뜬 사람이 보기에는 참 허망하기 이를 데 없죠. 우리가 어찌 보면 중생이니까 다행히 그런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물거품 같은 비누방울과 같은 그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거기에 뭔가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전부 물거품 같은 대상을 그게 뭐 의지할 거리라고 그렇게, 그게 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이 세상 모든 대상은 전부 사실은 비누방울 같고 물거품 같은데 그나마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관세음보살은 같은 불보살과 같이 그렇게 깨달으신 분은 뭐라고?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했잖아. 오온을 가만히 환하게 이렇게 비춰보니까, 살펴보니까, 지혜로서 꿰뚫어보니까 개공하더라. 다 공하더라. 텅 비었더라. 벌써 텅 비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차츰차츰 변해가는 정도는 우리가 느끼지만은 아예 그게 텅빈 것으로, 그 불보살들은 안목이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텅빈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텅빈 것으로 보고, 상대하고, 대응하고, 같이 더불어 살고, 예를 들어서 뭐, 벼슬을 하더라도, 아, 이건 텅빈 것이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허수아비인 것이다. 이렇게 알고 벼슬살이를 하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게 뭐큰 욕심내겠어요. 그 깨달은 사람,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살때 그렇게 살고, 또 그렇지 못한 우리는 그만 그게 푹 빠져가지고 취해가지고 그것이 다인 양으로 그렇게 이제 머리를 박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때서 정신 차리는 거지. 그때서 정신 차리거나 아예 정신을 잃거나
뭐, 둘 중에 하나죠. 까무러치지 않으면 죽기지 뭐. 중생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은 이분들은 다 깨달은 분 아닙니까? 깨달은 분이야. 환히 거울 들여다보듯이 세상의 실상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어. 너무 밝게 들여다보고 있어. 우리는 잠자면서 꿈꾸고 잠꼬대 하는데 그분들은 환히 보고 있어. 저거 잠꼬대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환히 들여다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성인의 가르침을 우리가 자꾸 금방 뭐 내 살림살이가 되진 않지만은 그런 자꾸 이렇게 훈습함으로 해서 훈습이죠. 훈습함으로 해서 내 살림살이가 되는 거야. 관세음보살의 조견 오온 개공, 우리 안입이설신이 육근, 색성향미처 색수상행식 이런 것을 오온과 육근을 들여다보니까 개공하더라, 텅 비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자꾸 이렇게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훈습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에게 이제 훈습이 돼가지고 어떤 상황에 상처를 덜 받죠. 훨씬 덜 받습니다. 훨씬 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의 가르침을 자꾸 가까이 합니다. 그 오늘 뭐 60이 넘어가지고 출가하려고 그 내 인데 상담하러 왔는데 그 살림살이 살아온 게 60년 넘게 살았는데 뭐 하나 풀리는 게 없더라고. 지금 가버렸죠. 법회가 금방 열리는데 저렇게 가버리는 인생이야. 딴 사람들은 이 시간에 맞춰서 법회 그거 별소리도 아닌 거 들으려고 꾸역꾸역 시간 내고 돈 드리고 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까지 왔다가 법회 시간 딱 돼서 가버리는 거야. 참. 있어요. 아, 모른 척하고 듣고 있지. 그 근기가 조금 모자란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원찮은 법회 들어줬어. 그래요. 그래 내가 소개를 그래 했어. 나도 거사님하고 인생 별 차이 없다.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동료들에게 물어봤자 그 무슨 대답이 나오겠나. 초등학생에게 뭐 물어봐야 초등학생 실력 많지만 나온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뭘 물으면은 비슷한 소리밖에 안 나온다. 그거 내 들으나 마나 한 소리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불보살 같은 성인의 말씀은 성인의 안목은 우리하고 천지 차이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 안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 삶에 참고를 하면은 눈이 열리고 지혜가 밝아져서 길이 생길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신 줄 알았더니 그렇습니다. 뭐 누구 없이 50보 100보지 무슨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보다가 50보 100보가 아니라 50보와 만보 10만보 100만보 정도의 차이가 나는 성인의 안목을 우리가 이렇게 참고로 우리 인생에 참고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년을 분념한 나르다 하는데 요걸 이제 두 줄 반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이 타의 창유 중에 요견 자신이 이수 초체하고 분토 진분이 오예 부정하고는 적탈 영락 세연 상복 음식 지구하고 거기까지. 거사님 뭐 교재 하나 받았어요? 드렸어? 그래요.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부 장자의 아들 친자식 오직 하나뿐인 외동 자식이 저렇게 저 집에 남의 집에서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똥이나 치고 이래 있으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또 타일에 어느 다른 날 창요 중에 문틈으로 창문을 이렇게 열고는 가만히 보는 거예요. 요견 자식 멀리서 자기 아들의 몸이 멀리서 보았다라고 해도 돼요. 멀리서 보았다. 아들의 몸이 영수 초췌해 아주 바짝 마르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입는 것도 너무 헐벗게 그렇게 입고 그리고 초췌하다 아주 뭐 마르기를 말할 데가 없고 거기다가 분토 진분이 예. 똥도 묻었고 흙도 묻었고 온갖 먼지 투성이 진분 분자도 먼지 진짜예요. 그런 먼지들이 각가지 먼지들이 오해 부정하고는 아주 그 사람 몸을 더럽혀가지고 뭐 늘 청소하고 뭐 똥이나 나르고 그러면 나르니까 언제 그거 뭐 깨끗한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할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오해가 부정한 것을 오해가 아주 더럽게 그렇게 몸에 칠해져 있는 것을 보고는 멀리서 그러한 자기 아들의 몸에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 저기 저 인도에 가면은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사선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계급이 수억 명이야.